크리스탈 아트 비하인드 스토리. 2000년 겨울 해화동 한 카페에서 풍사무 동생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고흥석 작가는 풍선을 만지기 시작했다. 풍사무는 다음 카페에 고흥석 작가가 개설한 풍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그 당시 2000년대에 회원 만명이 넘게 활동하던 핫한 커뮤니티 모임이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그는 막연히 하트를 입체적으로 만들고 싶어서 풍선을 엮기 시작했다. 하트 윗부분부터 차근차근 만들면서 마지막 뾰족한 부분에 이르렀을 때 뭉툭하게 마무리되어 트로피처럼 사각 받침대를 만들어 마무리 지었다. 하트 트로피가 크리스탈 하트 탄생의 시작이었다. 집에 돌아온 그는 머릿속에서 하트가 맴돌아 다시 만지작거렸고 하트 구조를 생각하면서 곡선 부분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단면 구조를 사각에서 삼각으로 바꾸게 되었다. 2001년 2월쯤인가? 풍사무 전국 모임에서 참석한 회원들에게 하트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크리스탈 아트는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 이후 점차 알려지면서 와우파티 송동명 원장의 강의 아이템으로 하트가 소개가 되면서 위빙하트로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졌다. 현재 많이 알려진 위빙하트 모양은 크리스탈 하트 초창기에 디자인했던 모양이다. 그 이후로 크리스탈 하트 원작자 고흥석 작가는 부드러운 곡선으로 보완하였고 핸즈온에서 직접 만나보도록 하자. 크리스탈 하트는 국내에서만 인기 있는 게 아니었다. 고흥석 작가가 태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 해외 세미나 강의를 했을 때 그 인기를 체감할 수 있었다. 덕분에 크리스탈 하트를 정말 많이 만들어서 팔았어요. 크리스탈 하트를 알려줘서 감사하다는 말까지 전해들었다. 그만큼 하트는 인기 있는 아이템이 되었고 2014년에 다양한 하트 아이템으로 하트 러브 이즈 세 번째 책을 영문 한정판으로 출판하였다. 외우지 말자. 원리를 알자. 크리스탈 아트 원작자 고흥석 작가가 알려주는 개념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자. 2001년 겨울쯤에 제가 첫 작품을 만들어왔던 하트인데요. 그때 제가 지었던 작품명은 크리스탈 하트입니다. 색상을 그때 다이아몬드 클리어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크리스탈 느낌의 하트라고 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고요. 추후에는 다른 데서 많이 이 하트가 퍼지면서 위빙 하트라고 많이 소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하트를 제가 어떻게 디자인을 하게 됐고 그 과정을 어떻게 하면서 완성해 갔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리스탈 하트에 대한 영상이 유튜브에 보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여러 관련 아티스트들이 만드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보면 만드는 방법만 소개하지 실제 이 구조가 갖고 있는 원리나 개념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제가 원작자로서 한번 짚어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풍선을 한 지 24년 동안 늘 제 관심에 있던 아이템은 하트였습니다. 제가 하트를 좋아했던 것은 이 하트 안에는 네 가지 선의 요소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색으로 구분하기 쉽게 만들어놨습니다. 가운데 원목한 홈이 되는 부분이 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둥그렇게 둘러지는 곡선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사선으로 내려오는 직선 라인이 있고 마지막 제일 밑에 보이는 뾰족한 모서리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구성의 요소 선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제 이 하트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 하트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면 다른 데도 모두 적용이 가능하겠구나 하면서 하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탈 하트를 제가 만든 방법은 위빙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만든 건데요. 그래서 아마 다른 데서 이 하트 이름을 정확히 읽지 못하고 그냥 위빙 하트라고 이름을 칭칭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위빙이라는 것은 날실과 실실이 엮여져서 만들어가는 직물 구조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제가 만든 여기서 핑크색의 풍선들은 날실의 역할을 하는 단방울들이고요. 그 다음에 레드, 라일락, 오렌지,
엘로우. 이 풍선들은 시실의 역할을 하는 풍선들입니다. 시실과 날실의 구조로 지금 몇 개 가는 건 동일한데, 이 학회에서는 그래서 변화가 준 것은 기본 위빙에서 힘을 주기 위한 제가 커빙이라는 방법으로 연출됐던 기법입니다. 프리스타트 모양이 보면 만드는 과정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사실 시트 구조만 이해하고 올리면 안다면 이 전 과정을 만드는 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오렌지 컬러 이 부분을 보면 직선의 단이 쌓여 있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위빙으로 짜지는 시실과 날실의 구조인데요. 단방울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가로방울 시실이 만들어져 가면서 단이 적층이 되는 구조예요. 여기서 보면 휘어지는 이 부분은 시실이 날실이 되는 단방울들의 한 점에서 두 가닥이 뻗어가는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휘어지는 각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 하트에서는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홈이 되는 센터 부분, 그 다음에 아래쪽 모서리가 되는 하단 부분, 그 다음에 직선이 되는 측면 부분, 그 다음에 곡선이 되는 상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구성 요소의 만드는 과정만 이해하시면 이 하트를 완성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앞서는 하트의 쉐입에 대한 구조를 설명했다. 이번에는 하트 단면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요. 지금 보면 역삼각의 형태의 모양이 보일 겁니다. 하트 단면을 아까 잘랐을 경우에 보이는 형태의 단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쪽 선과 바깥쪽 선이 있는데, 안쪽에는 날실이 되는 한 포인트가 있고요, 바깥쪽에는 날실이 되는 두 포인트가 있습니다. 역삼각형 형태로 단이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봤을 때 직선으로 진출하는 단의 경우는 안쪽으로 날실이 되는 단방울과 바깥쪽 날실이 되는 단방울이 동일하게 진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휘어지는 부분에 가서 보면 안쪽에는 단방울이 진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깥쪽 단방울만 진출하는, 그래서 시실이 되는 가로방울이 한 포인트에서 두 개 또는 세 개 형태로 엮여져 가면서 휘어지는 각을 만들게 됩니다. 스타트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단면 구조를 보듯이 사각형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을 때 제가 느꼈던 문제점은 선이 진출해야 되는데 휘어지는 각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사각형은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 각을 변화를 주는 데에서 한 포인트 안쪽 날실이 되는 지점에 시실이 되는 가로방울이 총 3번이 모여야 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각이 좀 더 크게 꺾이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완만한 각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번 정도를 이 한 포인트에 거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사각형 구조에서는 그게 어려워서 그 진출을 위한 방법으로 선택했던 게 삼각형 구조로 안쪽에 날실에 한 포인트로 가는 방법으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제게 출간했던 매직 벌룬 노하우 책입니다. 이 책에는 이 표지를 보면 지금 크리스타트 이미지가 들어 있는데요. 책 내용에는 다루지 않았지만 하트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 살짝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하트 러브 이즈라는 책을 출판을 했고요. 이거는 국내 출판은 아니었고 해외에서 의뢰를 받아서 해외용으로 영문판으로만 제작하는 책입니다. 여기서는 하트를 아이템으로 총 30가지가 넘는 하트 모양들을 만드는 방법을 디자인과 함께 소개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크리스타 하트에 대한 컨텐츠도 들어가 있어서 차차 이 아이템들은 스케줄 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만드는 영상은
다른 영상에서 소개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도 설명드립니다. 크리스탈 아트 핸즈온 2편도 기대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꼭 해주세요.